가벼워진 지갑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스테이크 집을 소개합니다. 동경 앙글의 맛집 지도인데요. 이걸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이 시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신주쿠에서 말이죠. 자, 오늘 소개할 곳은 가츠 그릴입니다.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가 달라지는데요. 매그넘 700g은 점심 때도 드실 수 있답니다. 자, 오늘 찾아간 곳은 신주쿠 한복판의 거대 빌딩 숲속에 자리 잡은 이 입지에 이 가격이 가능한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혹시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볼까요? 자, 웨이팅이 있어 지금은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지금이 이제 1시 정도 됐는데요. 아직도 줄한 4분 정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 반 정도까지 제가 기다려 보고요. 줄이 없으면 가서 제가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런치 메뉴 중에서요. 프리미엄 몰츠 1000엔, 듀 가르비 타리야끼 950엔, 컷 스테이크 180g에 1200엔, 당간 스테이크 200g, 300g인데 저는 300g을 시켰습니다. 스테미나 야키 1000엔.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빨리 가봐야 될 텐데, 요 단환 스테이크죠? 요런 모습입니다. 요건 가짜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하나 가져가고요. 이렇게 가져가나 본데, 이렇게 해서 알아서. 자, 저는요, 여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로 준비되어 있는 건 고우미 야채 소스라고 하고요. 흑마늘, 된장고추가 준비되어 있고요. 머스타드, 후추, 그리고 소금. 자, 무사히 들어오게 됐고요. 저짐 하이볼을 보자. 자, 짐 하이볼을 시켰고요. 자,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자, 스테이크 오래간만이죠. 스테이크는 상당히 금방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좀 수지, 이렇게 결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맛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동그레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승리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건배. 밥도 한번 먹어보고요. 바로 맛을 변화시켜보겠습니다. 하나는 야채, 다 바꿔가면서 먹어봐야 돼요. 맛을 변화시켰으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스테이크, 하람이라고 하는데요. 안창살이죠? 소스를 넣으니까 또 맛이 확 바뀌네요. 삼면은 뭐요 정도입니다. 와, 크네. 고기에 그 비린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일치 없고요. 조금 딱딱한 면은 있어요. 부드럽진 않아. 이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그게 점심시간에는 곱빼기도 무료입니다. 네. 다음은요, 요 마늘 소스를 한번 뿌려볼게요. 아, 미팅 있는데 마늘 먹고 가면 안 되는데. 자. 이원 같은 스테이크 소스가 있으면 더 제일 좋아하실 텐데, 그죠? 맛은 아주 좋습니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탄환 스테이크는 집에서도 유명한 거고요. 더 유명한 건 아까 이제 매그넘이라고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오늘 죄송하지만 못 보여드리고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봅니다. 700g이니까요. 700g이 얼마라고 그래요? 또 4,000원이면 또 여기 무한리필. 네.
여기 있는 모든 메뉴를 무한리필로 드실 수 있습니다. 과목료, 고추, 고추를 잠깐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서 이제 고기가 맛있네요. 부드럽진 않아요. 부드럽진 않지만 냄새라든지 이런 건 육지 없고 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되겠네. 영상 보여드려서 시켜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점심시간 피하니까 지금 빈 좌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관광객분들도 오시는 것 같고 순주국 바로 옆이니까 네. 밥을 이렇게 덜었어요. 덜어서 밥 되게 많이 주시네. 1개는 남았어. 조금 플레이트가 식었긴 하지만 된장고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많이 한번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의 입맛에 맞아요. 된장고추 이렇게 기간 한정으로 리브로스 스테이크 200g에 1780원짜리로 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타나 스테이크는 빨리 나와서 타나 스테이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1분 나 걸렸어. 번개처럼 먹었네. 자, 오늘 잘 먹었습니다. 갓즈 스테이크라는 데에서 자, 잘 먹었습니다. 자, 고쳐서마 됐다. 사치는 귀여울 거 아리가 도다. 아이, 도모 고쳐서마 됐다. 아리가 도다이마스. 자, 잘 먹고 나왔습니다. 다음 저도 이제 미팅 장소로 가봐야 되니까요. 빨리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었던 스테이크는 약간 그 힘줄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씹히는 맛이 있긴 한데 그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냄새 이런 건 뭐 전혀 없고 탄환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는 보니까 탄환처럼 빨리 나온다 그래서 탄환 스테이크 같아요. 무시하게 빨리 나왔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주쿠에서 신주쿠 도청 앞에서 동경 앙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일을 마치고 우에노에 나와봤는데요. 우에노에 수산시장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요시이케라는 곳인데요. 서서 마시는 요시이케도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렴하게 해산물과 사케를 드실 수 있답니다.